산에서 저는 꾀꼬리가 나타난 줄 알았어요. 네. 아주 우리 김춘자 권사님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들으신 분들도 잘 들으셨죠? 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 갈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그분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이 은혜는 사람이 그 무엇도 0.00001%라도 사람의 노력이나 힘이나 사람의 그 무엇이 거기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오늘 은혜 받으신 분만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신 분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실히 갖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 같은 하찮은 사람이 그분이 부르셨는데 갈 수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고 그분은 전능자가 아니시고 창조주가 아니시지. 한마디의 말씀에 천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시는 그분의 능력은 나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내게 은혜로 주셨으니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 말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준 적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창세로부터 이 세상에 종말하는 그 시간까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 길 말고는 그가 말하는 진리 말고는 그가 주는 생명 말고는 나에게 올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나는 그 누구를 통해서도 내게 오게 한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많은 수많은 종교 가운데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로 믿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여러 길이 있다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에서 시작한 이 유교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교는 우리가 한 대로 공자 선생님이 만든 학문입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황제에게 찾아가서 황제여 나를 재상으로 삼아주시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 국무총리 정도 되는 거예요. 나를 재상으로 삼아주시면 내가 이 나라를 황제를 위해서 이렇게 다스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것이 삼강오론입니다. 삼강은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이것이 삼강입니다.
공자 스님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류는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의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되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되고 법과 법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다섯 가지 윤리, 오륜이라고 그래요. 공자 선생은 이 삼강오륜을 주창하면서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찾았지만 아무도 그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가진 학문을 계속해서 설파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학문을 따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논어라는 그의 인생을 집필한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자 선생님의 책은 논어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고향에 돌아갔는데요. 고향에 돌아가 보니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따뜻한 밥 한 그릇도 못 드렸는데 후회하는 나머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기일날 밥상을 차려가지고 부모님께 한번 대접한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아하 참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너도 나도 본받아서 시작한 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는 공자 선생이 부모를 기리다가 만들어 낸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좋게 보고 너도 나도 지키다 보니 제사 제도가 나온 이건 유교예요. 유교. 오늘 한국 사람들이 불교라고 그러는데 이건 유교에서 나온 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유교는 공자 선생이 항상 제자들이 선생님 오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물어봐도 공자 선생은 야 내가 오늘 일도 모르는데 내일 일을 어떻게 아냐? 나는 내일 일은 전혀 모른다. 나는 구원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논어를 통틀어서 전부 다 논어 해석지까지 다 읽어봐도 공자 선생이 구원을 준다는 설은 없어요. 그분은 살아생전에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 공자 선생을 신격화시켜서 그를 통하여 마치 극락의 낙원의 별천지에 저 좋은 세계에 가는 줄로 알고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유교입니다.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의 학설이고 학문이고 하나의 철학사상이에요. 두 번째로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저 인도의 힌두교입니다. 인도의 힌두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힌두교의 어떤 누가 창시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5천년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힌두교가 인도에서 번창해서 왔는데 이 힌두교는 교리가 간단해요. 카스트 제도라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 이 카스트 제도를 모든 사람을 네 단계로 사람의 단계를 분류했어요. 하나는 제일 위의 단계는 브라만입니다. 브라만은 당시에 천 개 이상의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 그룹이에요. 두 번째로는 크사트리아예요. 이 크사트리아는 왕족 출신들만 있는 크사트리아 계급이 있고 세 번째로는 바이샤, 네 번째로는 수드라라는 계급이 있어요. 이 수드라라는 계급이 가장 낮은 계급인데 이 사람들은 가장 인도 사회에서 밑바닥에서 사는 사람인데 개만 또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종 중에도 종이에요. 이들 또 계급이 또 이 수드라는 일곱 계급이 또 그 안에 또 있어요. 이 카스트 제도하고 이 힌두교의 윤회설 제도하고 항상 두 수레바퀴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항상 맞물려 있어요. 이게 무슨 제도냐? 저 위에 있는 두 계급, 로얄층이
이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서 정권을 유지하고 살려면 나라가 그래도 평안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태타를 일으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일어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윤회설과 합쳐가지고 우리가 그냥 잘 살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우리는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 보응으로 이 생에 제사장 그룹과 왕들의 왕가에 우리가 태어났다. 그 우린 전생에 잘해서 태어났고 너희들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짓고 잘못을 많이 해서 이 생에서 지금 전생에 지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항하거나 그러지 말고 열심히 너희에게 준 죄값을 잘 감당해서 잘 살면 다음 생에는 여러분들이 좋은 단계로 환생할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윤회설을 주장했어. 이 윤회설은 이 힌두교의 가장 못된 법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회설에 전부 다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땅히 그런 줄 알고 개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사람들이요. 그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살아갔어요. 이게 힌두교입니다. 인도를 중심으로 번창한 종교죠. 요즘은 이 힌두교가 많이 약해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이 불교입니다. 불교. 불교는 공자 선생님이 다 그때는 힌두교예요. 인도 주변에 이 공자 선생님은 요즘 말하면 네팔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네팔에서 태어난 이 공자 선생님은 저 네팔에 당시에 여러 왕국이 있는데 그중에 카필라 왕국이라고 있어요. 이 카필라 왕국에서 왕자로 태어났는데 힌두교는 19살이 되면은 20살이 되면은 출가를 해야 돼요. 성인이 되면. 출가를 해서 이제 도를 닦아가지고 도를 닦으면 다시 돌아와서 살아요. 이 공자 선생님은 19살에 출가를 했어요. 석가모니는. 네, 알아서 들으세요. 이 석가모니가. 19살에 출가를 했어요. 그리고 35살에 보리수나무 밑에서 도를 깨달았는데 그가 힌두교에서 계속해서 그가 도를 닦은 것이 뭐냐면, 이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번뇌가 많을까? 그래서 공자 선생님이 번뇌가 왜 많을까고 생각하다가, 석가모니가 이 몇 개나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108가지의 사람들의 번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교에서 108번뇌라고 해요. 108가지 번뇌가 있다. 그런데 이 108가지 번뇌가 어디서 오느냐? 이 석가모니가 도를 닦다가 보리수나무에 있어서 딱 깨달았어요. 아, 이것은 사람의 욕심에서 온다. 욕심.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버리면 이 번뇌가 사람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이걸 석가모니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계속해서 버리면 욕심을 버리면 마음에 108번뇌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누가 가방을 옆에 사람 가방을 탁 채가지고 도망갔다고 그럽시다. 그럼 나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건 내 거 아니니까. 옆에 사람이 한 대 얻어맞았어. 나는 안 아파.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버리는 이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무아라고 해요. 무아. 없을 무에 내 아자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무아 지경에 들어간다 그래요. 이것을 한국에서 번역할 때에 해탈, 열반 이렇게도 번역해요.
그러니 석가모니 선생이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아하, 욕심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108번 내에서 벗어나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힌두교를 보니까 이게 완전히 힌두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라.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힌두교에서 뛰쳐나와서 또 많은 사람이 이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겨난 게 불교입니다. 불교. 그래서 생겨난 게 불교예요. 이 석가모니가 죽은 다음에 30년 후에 500년 동안에 500명이 모여서 석가모니의 그 설법을 전부 집대성해서 모아놓은 책이 아함경이에요. 석가모니의 강의가 이제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왜냐하면 3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석가모니가 죽으니까 이 불교가 막 이 소승 불교인데 당시 불교가 계속해서 이게 막 숫자가 줄어들고 거의 없어져가지고 요즘 알아보면 인도 저 밑에 그 조그마한 섬나라 스릴랑카라고 있거든요. 그 스릴랑카에 이제 조금 낫게 됐어요. 이게 소승불교. 소승불교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원래 불교. 그 말이에요. 원래 불교. 오리지널 불교. 진짜 불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죽고 난 다음에 책도 나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 불교가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저 중국에서 나가루 주다라는 사람이 석가모니 사후에 700년 후에 이 석가모니의 도를 연구하기 위해서 또 인도로 갑니다. 인도로 가가지고 석가모니가 그 진짜 설파했던 그 소승 불교를 배운 게 아니라 인도에 있는 석가모니하고 아무 상관없는 다른 것들을 다 배우고 석가모니를 배우다가 석가모니를 보니까 이게 자기하고 안 맞아. 그래서 석가모니를 배척하고 석가모니를 배척하고 다른 불교를 세웠는데 이 불교를 세운 나가르주나가 세운 불교를 우리가 대승불교라고 해요. 대승불교. 우리나라가 전부 대승불교입니다. 이 대승불교는 석가모니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나와서 따로 만든 종교가 대승불교예요. 그런데 왜 석가모니가 거기 대승불교 안에 있느냐. 나가르주나가 이걸 만들어놓고 주인공을 한 명 선택해야 되는데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도 유명한 이름이 석가모니 아니? 그래서 석가모니 이름을 주인공으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대승불교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이 자기의 도를 설파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도를 깨달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깨달았다. 이 깨달은 사람이라는 말이 한국말로 부처라는 부처라는 말은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지나가면 저 깨달으신 분 오시네. 깨달으신 분 하다 보니까 부처님 해가지고 이름보다는 부처님도 많이 불러요. 부처님이 그런 뜻이에요. 깨달으신 분, 깨달은 선생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있는데 석가모니는 평소에 자기 제자 아난다와 준자 같은 이런 엄청난 제자들이 핵심 제자들 아닙니까? 이런 제자들이 선생님 오늘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석가모니는 자기가 살았을 때에 자기 모든 제자들에게 야 내가 오늘 일도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구도자일 뿐이다. 진리를 찾으러 가는 사람일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죽어서 천국의 여러분들을 저 극락에 보낼 자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석가모니는 한 번도 자기의 그 책이나 자기의 모든 설문제 보면 설파할 때에 내가 구원을 주고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을 알고 구원의 길이 이거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인생에. 옛날에는 몰라서 이런 사실. 그러나 지금은 고고학자들이 전부 옛날 문서를 조사하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조사하니까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석가모니는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그의 인생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 이단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요, 예수.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 받으니까 내가 예수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박대선, 문선명, 신천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줄기가 전부 저 위에 박대선, 문선명 그 줄기에서 나온 그 제자들이에요. 사실 다 그 뒤로 한국의 이단들은 전부 그 밑에 제자들이에요. 다 그 줄기예요. 그 뭐 세월호 사건 그 양반도 마찬가지. 다 자기들끼리 그 제자들입니다. 그래 한국의 대승불교라는 것은 사실 이 석가모니의 이 가르침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요즘은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한국 이 대승불교가요 요즘은 깜짝 놀라고 지금 대승불교가요 아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불교의 대가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내가 평생 도를 전한 나는 이것이 도가 다 속임이요 거짓말이었다. 내가 평생 나도 속고 살았다. 우리 불교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환상을 보고 죽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봤더니 석가모니가 저 샘물이 용광로에서 녹아가지고 그 펄펄 끓는 샘물을 석가모니가 마시고 있더라. 그는 마지막 죽으면서 억소리가 나기 전에 나는 지옥에 간다. 그리고 지옥에 갔어. 송철 스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송철 스님 같은 경우는 불교 신문 또는 뭐 시사 주간지 이런 데 검색해 보세요. 그 유언을 그 다 제가 간단하게 말했지만은 딸 피리야 나는 너를 죽음으로 인도했고 내가 그동안에 포교했던 모든 사람들 다 내가 지옥으로 인도했구나 그렇게 자기가 고백하고요 마지막 임종합니다. 유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언에 기자들이 다 적어놨어요. 신문에도 뭐 각 신문에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많은 세상에 수천 수만의 신들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으니 어디 기쁨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좋아 죽겠어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제가 만약에 저 우리 여기 파키스탄 성도들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그런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모르고 만약에 빠졌으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인도에서 태어나가지고 힌두교에 또는 중국에서 불교에 유교에 빠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님들 있잖아요. 스님들 옛날하고 요즘 달라. 요즘은 최근에는요 스님들이 다 바뀌었어요. 스님들이 대승불교 자기들의 불교가요 새빨간 거짓말인 줄 이제는 다 알아요. 그래서 스님한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스님 오늘 죽으면 극락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스님이 우리 불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 알아요. 대가들이 구원이 없다고 다 신문에 내놨는데 자기들 세미나 할 때 구원이 없다고 다 말이 제주 불교신문 같은 경우는 그 기사를 보면은 우리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안 되지. 말하면 절간이 다 없어지니까. 그런 것도 불교신문에 그냥 그렇게 나온다니까 자기들 신문에도. 이거 불교 전도할 타이밍이 왔어요. 구원이 없어요. 석가모니의 불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가루 주나가요. 이 불교를 자기가 대승불교를 만들어가지고 석가모니를 막 신화로
성격시켜가지고 석가모니가 아기 때 태어날 때에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옆구리에서. 옆구리에서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천상천하 유아 독전 이랬다. 이런 것은요. 나가르주나가 다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문헌에 다 나와 있다. 그런 가짜 대승불교를 한국의 모든 철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가짜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도 걱정해.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되나. 자기들도 걱정하고 있어요.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이것만 물어보면 돼. 오늘 스님 오늘 죽으시면 극락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아마 좀 지혜로운 스님은 이렇게 말해요. 석가모니도 그랬어.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공자 스님도 계속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나도 모른다. 죽어봐야 안다. 제일 좋은 대답이야. 죽어봐야 안다. 알지. 알기는 알아. 똑바로 알고 지옥 가지요. 죽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똑바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요. 그리고는 똑바로 알고 지옥 갑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언제 내가 아느냐, 언제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살아 생전에 믿어야 되고 죽기 전에 영접해야 되고 죽기 전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의 신부로서 로마의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천주교에서 당시에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는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야 돼. 고행도 하고 선행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천주교가 가르쳐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을 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마르틴 루터가요 탁 깨달았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동안에는 로마 교회가 하도 강압적으로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키니까 알기는 알아도 실천에 옮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딱 깨닫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일어나서 그렇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일어나서 그가요 이 복음을 막 증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해서 우리 개혁교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로 말미암아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이 오늘 한국 교회에서 좀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도 살지만은 그러나 헌금을 해야 돼요. 헌금. 믿음으로 살아 그러나 뭐 봉사도 좀 해야 돼. 믿음으로 살지만은 전도해야 돼. 이런 가짜 짝퉁 기독교가 많이 있는데 그건 순서가 틀렸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을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누가 말 안 해도 봉사하고 누가 안 알아줘도 헌신하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이 생의 목숨이 뭐가 아깝겠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인데 이 땅에 그런 재물, 그런 명예, 그런 것들이 뭐가 아쉽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으로부터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독생자를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저 갈대아 우르에서 이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 중에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시고 7년 흉년과 7년 흉년을 맞게 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앉혀놓으시고 하나님은 야곱의 직계 가족들 약 70명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갈 때에 야곱의 가족만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종들도 다 따라갔겠죠. 수백 명이 되어서 갔을 거예요. 애굽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 고센 땅을 바로 왕으로 받아가지고 그곳에서요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20세에서 50세가 전쟁에 나가는 나이인데 이 전쟁에 나가는 남자만 해서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병든 사람들 말고 60만 명.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하면 200만에서 어떤 학자들은 뭐 500만까지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엄청난 수로 인구가 늘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올 사람으로 와야 되는데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디서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많은 수가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 있을 필요가 없어서 모세를 통하여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다 보면은 누구든지 율법을요 지킬 사람이 없어. 이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인이 틀려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면은 너는 음욕을 품으면 너는 간음함이다. 마음으로 저것을 탐내면 너는 이미 도둑질한 거다. 마음으로 저 사람을 미워하면 너는 이미 살인한 거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너는 그러므로 뭘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요 채찍과 같아. 율법을 막 해가지고 사람을 십자가 앞에 몰아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몰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나는 이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서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도록 했어요. 그 피로, 피의 제사로. 이 어린 양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잡았어요.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어린 양을 잡아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린 양을 잡은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 올려서 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은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릴 제사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3년 동안 포위해서 멸망시켜버립니다. 이때 인구 110만 명이 다 죽어요. 2-3만 명만 로마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는 성전, 그 어마어마한 성전 돌 위에 돌알도 남지 않고 다 성전을 무너뜨려요. 왜냐하면 성전을 막 금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불을 질러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에 탔는데 불에 타니까 금이 막 녹아가지고 바위 틈으로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 군인들이 나중에 이걸 다 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바위를 막 다 들어 엎어가지고 금을 캐가고 나니까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전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 세우시고 제사장들이 그 어린 양을 십자가 위에서 찾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하는 데에 아무 우리는 공로도 없고 우리는 2000년 전에 태어난 적도 없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주님을 본 적도 없지만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오직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헬라어로 데우바실레이아라고 그래요. 데우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다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확신하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은 제가 신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서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최대한 제가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여기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를 사해 주신 죄사함의 비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바쁜 일, 중요한 일,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천국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가족이나 형제나 물질이나 직장이나 사업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룩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